최근 비타릭 부테리는 자신의 동물 그런 민코인들을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레이어 2 코인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관련 내용들 다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내가 정말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비타리 부테리는 개인지가 90%가 이더리움으로써 다른 코인들은 일체 관심이 없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바이노 코인도 이더리움 계열 코인인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바이노 코인의 유통량 절반을 부테리는 기부를 받았었지만 그 전부를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면서 시바이노 코인이 유명세를 탔습니다 또 새로운 민코인 개발자들은 이러한 부테린의 특성을 이용해서 신규 민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발행을 하고 발행량 일부를 부테린의 지갑으로 넣어두는 등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또 이런 민코인 열풍이 대단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개발자들이 새로운 코인을 만들면서 부테린에게 민코인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트럼프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는 성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다수의 정치계 민코인으로서 정치자금을 후원해준다는 명목으로 대량의 트럼프 민코인을 송금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 트럼프는 대표적인 이더리움 홀더로서도 유명한데요. 이번에 nft 라이센스로 많은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 암호화폐를 이용해 가면서 영향력을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트럼프가 지난번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죠. 현재 미국은 이러한 암호화폐의 흐름을 따라가고자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을 했어요. 미국의 대선 후보 트럼프는 대표적인 이더리움 홀더로서 유명한데요. 이번에 NFT 라이센스로 많은 수익을 챙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코인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하면서 영향력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트럼프가 지난번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죠. 현재 미국은 이러한 암호화폐 흐름을 따라가고자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해야 된다 하면서 지정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 그리고 석유처럼 비트코인도 국가의 전략적으로 비축해야 될 자산으로 그중 하나로서 비트코인을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내가 정말 이번 코인장에서 돈 정말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 선점인데요 명실상부 세계 1위의 나라인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부정적이었던 바이든 정부조차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지 못했고, 이더리움 ETF 출시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다 친암호화폐적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인 2,400조 원과 비슷한 2조 1,000억 달러로 미국의 주식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46조 달러입니다.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로 상장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코인 이용자 수도 2021년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셈인데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코인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 시장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은 달러패권을 잃기 때문에 그런 달러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 정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연설까지 하면서 친 암호화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까지 면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정책들을 재검토했죠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은 정치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 카드 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JP모건이나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너무 익숙하죠. 기아 자동차나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는 플레이투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계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넥슨이라든가 nc소프트 그리고 위메이 등등 어, 국내 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어,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이 따로 있는데요. 민코인이나 RWA 코인, 그리고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두 후보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3배 5배를 넘어서 1000배 10,000배 상승할 코인이 있고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200배 5000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트럼프 코인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거의 100배 가량 상승을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 트럼프 코인은 아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인데 이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쪽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때 크게 상승할 코인입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코인에 묶여 있고 미국이 현재 아주 대놓고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 배도 넘는 상승 나와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고작 100만 원이었던 시드가 2배, 3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 상승을 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싹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 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텐데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잘 보이시죠? 010-4816-6816으로 숫자 7 한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만약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숫자 7 라고 제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크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